최대석. 데뷔 29년 차 현직 댄스 가수이자 리빙 레전드. 물 흐르듯 유려한 춤선과 따라하고 싶은 중독성 있는 안무. 트렌디한 감각을 잃지 않는 예리함과 모두가 공감하는 대중성으로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훔친 K그룹 JYP 박진영 씨 최파타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박진영입니다. 우와! 박진영이다. 와, 이제는 정말 박진영이다가 되네요. 그렇죠? 아, 근데 네. 이제 여기 출연 스케줄이 잡히는 순간부터 이렇게 약간 설레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렇게 만드는 방송 MC가 둘인 것 같아요. 아. 누나하고 그 다음에 소연이. 아, 아유, 소연이 말하지 말지. 아, 왜냐면 장난. 둘은 네. 이게 속으로 정이 있잖아요. 맞아. 참 예. 맥주하면서 맥주 나누면서 맥주 마시면서 속 얘기도 많이 했었고. 많이 하고 맞아. 그러니까 설명이 그러니까. 없이 이렇게 눈으로 보면 맞아. 딱 그냥 말 많이 안 해도 되는 그런 사이. 맞아. 그리고 나한테 그 가장 아름답고 소중한 거를 서로 알고 있어서 그걸 말 안 해도 돼. 그러니까. 쫄피 박진영. 아, 너무 아니 반가워요. 오늘 빨간 스웨터가 네. 너무 멋지네요. 아. 크리스마스 예. 12월 시작되니까. 예. 우리 인사해 주세요. 우리 애청자 여러분께. 네, 카메라 보고.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진영입니다. 아, 오늘 너무 편해요. 처음으로 이렇게 활동이 아니라 수다 떨러 나온 느낌. 네. 근데 내가 지금 새삼 느낀 건데 29년 차 그야말로 박진영이다예요. 이제는 뭐 온 국민이 다 아는 박진영이다인데 여전히 소년미가 있고 예. 그 수다미가 있네. 왜냐면 뭔가 이제 좀 이렇게 경력이 오래되거나 이러면 그 이상한 어른스러움인가 왜 이렇게 좀 꽃네? 뭐 아, 그러니까 예. 그치 우리 모두 왜 그런 예. 게 있을 수 있는데 전 알레르기 있어요. 여전히 예. 소년스럽고 여전히 전 수다미가. 점잖거나 경건하면 알레르기 몸에서 그래, 이렇게 그래. 예, 뭐가 나요. 뭔가 우리 좀 까불어야 되고 막 수다스러워야 예. 되고 저는 지금 누나랑 네. 3시간 동안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 있지 와 이수연 씨가 예. 야, 29년 차인데 너무 귀엽다. 그래. 아,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귀염성 있어야 돼.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가 돼도 예. 귀염성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다행이네요. 예, 어떤 선배한테 예. 연기자가 갖춰야 할 덕목이라고 또 얘기해 주셨는데 어떤 면에서 뭔지 알겠더라고요. 그렇죠. 예예. 예. 옛날에 지금은 이제 떠나신 김자옥 선배님 왜 보면 너무 러블리하죠. 너무 사랑스럽잖아요. 맞아요. 그런 그분이 생각나네. 그래 예. 그런 러블리함이 귀여움이 있네. 네. 이 은수 씨가 얼마 전 박진영님 음악방송 나온 거 봤어요. 여전히 무대 의상이 화려하고 멋있던데요. 무대 의상도 직접 고르신 건가요? 네, 이제 컨셉은 상의를 하고 이제 실제 옷은 물론 스타일리스트 분이 가져다 주지만 방향은 같이 상의를 하죠. 근데 이게 올 화이트 보고 지금 강렬한 레드, 핑크, 황금, 야, 예. 이게 이제 문제가 있었던 게 제가 항상 흥분을 하잖아요. 그래서 예, 예. 그날 무대가 남극이 컨셉이었어요. 왜냐하면 네. 이번 뮤직비디오가 전 세계를 도는데 세종기지에 가서 이제 춤을 추려고 했는데 거기서 못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1년 중에 갈 수 있는 시기가 정해져 있어서 그래갖고 이제 그 음악 방송에다 남극 세트를 지어달라. 지어주셨어요. 오랜만에 컴백한다고. 그래서 이제 털모자를 쓰고 했는데 그 무대를 보면 이해가 되죠. 왜 털모자를 쓰고 있는지. 근데 그 전에 이제 MC랑 뭐 간단하게 이렇게 인터뷰하고 그때 또 춤을 춘 게 짤로 이제 돌아다니잖아요. 도대체 왜 그 모자를 쓰고 있는지. 그 세트가 없으니까. 이해가 안 되는 네, 그런 일들이. 예. 네. 지금 보는 라디오 보시는 분들은 우리 박진영 씨의 화려한 네, 의상 보실 수 있어요. 예. 보는 라디오로 나가고 있습니다. 참. 네, 저 뒤에 남극 세트가 없을 때 네. 많이 이상하더라고요. 그렇네. 없는 것도 좀 봤으면 좋겠네. 너무 이상했겠네. 네. 심지어 거기서 저한테 그 요즘 그 인기 있는 그 뉴진스의 하이보이 춤을 예. 쳐달라고 해서 이제 제가 저 털모자를 입고 쳤는데 왜 도대체 저 모자를 입고 쳤는지. 막 느낌은 너무 좋았겠네. 네. 예. 이지영 씨가
이번에 SBS 인기가요 보는데 박진영님이 오마이걸의 유아와 함께 나와서 깜짝 놀랐어요. 근데 다른 방송사 음악 방송에서는 장원영, 조유리 씨와도 함께 하셨더라고요. 이런 콜라보를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뭐 조유리, 장원영, 유아 다들 4세대 걸그룹의 대표 주자들인데 이런 친구들과 함께 무대에 서셨어요? 아, 저는 해주셔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근데 좀 네. 불편할 수도 있고 그럴 줄 알아서 되게 조심스러워 제작진한테도 아, 절대 그러지 말라고. 어, 정말요? 후배들한테 민폐 끼치는 선배 제일 싫잖아요. 그래서 아, 절대 그러지 말라는데 아, 다들 너무 하고 싶다고 그런다고 그래서 이제 진짜 이제 만났는데 이제 세트장에서 만났는데 다들 너무 즐겁게 막 신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니 근데 우리가 슬쩍 들어도 민폐 끼치는 선배는 아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게 일단 댄스가 너무 되니까 한 수 다들 배우고 싶었을 것 같아. 아 모르겠어요. 아, 진짜 신기한가 봐요. 약간 제가 신기하지. 음악 방송에 나타나잖아요. 갑자기 예. 그럼 대기실에서 막 이렇게 수다 떨고 자기들끼리 놀다가 인사를 안 해요. 왜냐하면 쳐다보느냐고. 네, 딱 표정이 이런 표정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책에서 보던 걸 본 거야. 뭔가 그런 느낌 있잖아요. 이게 뭐 약간 공룡을 받거나 예. 그래서 제가 먼저 인사하면 네. 그때서야 뭐 인사하고. 아, 아니 그리고 아직은 교과서에 안 나오죠 박진영 씨. 몰라 안 나올걸요. 교과서에 나올 수 있어. 여러 가지가 교과서에 나올 수 있어. 네. 아 우리 지금 박진영 씨도 보실 수 있어요. 네 지금 또 12월 아니구나 오늘 11월 말일. 말. 이제 크리스마스를 이제 기념해서 빨간 스웨터를 입으셨고요. 네. 예. 또 회색 베레모. 네. 예. 오늘 이거는 본인이 입으신 거예요? 아니면 스타일리스트가? 아, 그 스타일리스트 분이랑 그 헤어 메이크업 분들이 얼마 전에 쓰러지셨어요. 너무 스케줄이. 전 세계를 저랑 같이 한 바퀴를 돌았거든요. 서쪽으로 한국을 기준으로 예. 뮤직비디오 찍느라고. 예. 그래서 아, 라디오만큼은 내가 알아서 입고 가겠다. 그래 예. 잘 입으셨어요. 예. 자 지금 뭐 신곡 그루브백 뭐 난리가 났습니다. 자 얘기를 좀 해볼게요. 지난주에 나왔습니다. 이것도 역시 박진영 씨의 자작곡. 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아이돌 가수를 제작을 하는데 이제 전 세계 K-pop 팬분들이 원하는 그런 게 있어요. 강렬한 춤과 그 칼군무, 탁탁탁 이런데 저도 이제 저희 소속 가수를 이제 그런 걸 많이 하는데 제가 사실 제일 좋아하는 장르는 아니거든요. 저희 이렇게 그루브 타입, 예, 맥주 한잔 마시고, 예. 물론 안 간 지 10년 됐지만 네. 10년 전에 보면 이렇게 클럽 가서 술 한잔 마시고 이렇게 이걸 좋아하는데 너무 바쁘게 이제 춤을 추니까. 그치, 바쁘게 춤추죠, 요즘은. 이런 춤이 그립다 하고 저 혼자 이렇게 춤을 막 몸을 이렇게 딱 느끼면서 추다가 이 춤을 추려고 리듬을 간단하게 찍어본 거예요, 1분짜리를. 예, 예. 그렇게 했다가 이제 나중에 이걸 그루브 댄스 만들어서 챌린지 하려고 하다가 이제 반응이 좋아서 예, 예. 이제 음악을 하게 됐죠. 예. 사실 저는 그 박진영 씨의 그 그루브 그거는 옛날에 천정명 씨가 한번 댄스 배웠었죠. 안 돼. 그 잠깐 받았다는데 그 선이 다르더라고. 그래서 내가 나도 정말 배우고 싶다. 그게 사람을 한순간에 너무 세련되게 만들더라고. 잠깐 흔드는 건데. 아 그런 거 돈 받아요? 아 아니요. 예, 돈, 아 진짜 그 잠깐의 교정으로. 네, 그때 이제 한참 그 10년 전에. 예, 엄청 세련된. 그럴 때 이제 멤버였기 때문에. 예. 예. 멋있더라고. 자 그러면 이번 그 그루브백 이 뮤직비디오도 지금 엄청 화제가 되던데 엄청 공들였죠? 공들였다는 말의 뜻이 좀 다양하신데 이거는. 즐긴 거. 서울에서부터 진짜 서쪽으로 지구를 한 바퀴를 돌면서 춤을 춘 거예요. 각 도시에 내리면 미리 연습해 오신 분들이 모여서 그걸 이제 합쳐서 뮤직비디오를 만들었죠. 네. 처음이었어요. 진짜로 문자 그대로 지구를 한 바퀴 돈 거예요. 한국에서 서쪽으로 출발해서 동쪽으로 돌아왔어요. 네. 그래서 잊을 수가 없었고 공 들였네. 그분들이 모여서 추는데 이게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됐지? 벌써 가슴이 뜨겁네요. 마지막 도시가 이제 브라질. 예. 이었는데 3천 몇백 분이 오신 거예요. 와, 브라질은 브라질이다. 그 지구 한국에서 땅을 뚫고 끝없이 가면 브라질로 나오잖아요. 아르헨티나. 예. 그러니까 정말 지구 반대편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 네. 좋아. 자, 그러면 우리 그루브백 최파타에서도 여러 번 나왔거든요. 예. 근데 뮤직비디오로 오늘 함께 볼 거예요. 그러니까 뮤직비디오 지금 스케일 장난이 아닌데
운전하시는 분은 그냥 귀로만 들어주시고 자 보는 라디오 보시는 분은 그루브 한번 타보세요. 자 그루브 백 큐 우. 자 박진영 씨 신곡 그루브 백 보고 오셨습니다. 네. 와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 내가 나이가 많이 든 사람인가? 나 왜 갑자기 막 괜히 막 뿌듯하고 와 우리나라 만세 막 이런 생각이 들어. 정말 예전에는 그 외국 스타들 외국 뮤지션들이 약간 이런 느낌에서 했지 상상을 못했거든요. 와 근데 이거 완전히 아까 어떤 분이 민창세 분이 첫 장면부터 대박 멋있어요. 근데 난 첫 장면부터 막 이렇게 차올라 막 스케일 장난 아니네요. 남산을 시작으로 그렇죠? 이제 바르셀로나. 네,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처음에 방콕. 회사에서 안 된다고 나왔어요. 제작비가 너무 비싸다. 이동비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 거를 우리 박진영 씨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이제 제가 벌 수 있는 돈 예상이 나오고 그 안에서 이제 버짓을 써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근데 이걸 너무 하고 싶어서 그러면 뮤직비디오 감독님이랑 다 가지 마라. 그냥 외주 그때 현장 외주 업체랑 저만 가겠다. 그렇게 해서 버짓을 4분의 1로 줄여서 뮤직비디오 팀이 실제로 가면 너무 비싸니까 예. 그렇게 해서 겨우 찍었어요. 근데 이걸 너무너무 하고 싶었는데 진짜 하고 나서 와 이 감동이 진짜 그 도시에 갈 때마다 아니 근데 그렇게 어떻게 그렇게 모여요? 그 현지 그 사람들이 10일 전에 바르셀로나 시작하면 10일 전에 공지했는데 와 그 춤을 배워서 이렇게 오신 거예요 다. 와 그러니까 그게 우리나라의 힘이야 또. 이제는 물론 박진영 씨의 그것도 있지만 그렇죠? 나는 너무 벅차다 가슴이.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남산 스페인 바르셀로나 태국 방콕 브라질 상파울로 예. 그리고 마지막 LA. 예. 예. 남극을 이제 못 간 게 아쉬웠죠. 그래서 예. 세종기지에 연락을 했는데 예. 그쪽에서 네 이러시더래요. JYP인데요. 저희 그 앞에서 춤을 추고 싶은데 안 돼요? 지금 못 갑니다. 예, 뭐 봄인가밖에 못 간대요. 그리고 이제 피라미드 앞에서 하려는데 이집트 대사관에서 그 피라미드 촬영 안 된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음악방송에 부탁해서 피라미드를 만들었죠. 네. 아니 근데 다들 일반 분들인 것 같은데 이렇게 춤을 잘 추시는 거예요. 예. 뭐 중간중간에 무슨 뭐 댄서도 있었겠지만. 네, 그러니까 그치 뭐 보면 그 도시에 있던 분들 중에 제가 초청한 분들도 있지만 이제 메인은 정말 그냥 순수한 케이팝 그러니까. 밴들. 그게 너무 멋져. 예. 촬영 시간 얼마나 걸려요? 이런 거 막 딱 도착해서 한 시간. 아 정말 네. 어머 나 시간 무슨 오랜 경력 DJ가 이래. 어머 죄송해요. 저 2부에서 봬요. 최정의 파워타임 2부 시작했고요. 대한민국 최고의 아티스트 환상의 그룹을 보여주는 JYP 박진영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보는 라디오로 아주 가깝게 보실 수 있어요. 네. 자, 오늘 문자 보내주신 분들 중 몇 분을 뽑아서 박진영 씨 콘서트 티켓 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많이 참여해 주세요. 자, 우리 강보경 씨가 일찍 때부터 팬입니다. 꺄하 3년 동안 콘서트 너무너무 기다렸어요. 이번 콘서트 컨셉은 무엇인가요? 스포 조금만 해주세요. 3년간 기다린 만큼 올해에는 남편과 함께 일본에서 날아갑니다. 네. 콘서트를 하세요? 그렇죠? 12월 22일부터 25일까지 나흘간인데요. 네. 제가 3년 전에 결심을 했거든요. 3년 전에 나흘을 해봤어요. 3일 하고 매진이 돼서 하루 더 하자 그래서 하루 더 4일 했는데
제가 회사에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앞으로 이틀 이상 연속은 안 된다. 어. 그런데 이제 콘서트에 이게 인기 있는 공연장은 경매를 이렇게 해요. 어. 입찰, 경매가 아니라 입찰을 해요. 그치, 서로 하려고 하니까. 근데 이제 갑자기 우리 콘서트 팀에서 그 공연장에 또 요즘 핫한 가수 몇 명이 같이 응모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일로는 불안합니다. 그 공연장을 못할 것 같습니다. 사의를 해야 될 것 같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그걸 참고해서 결정하니까. 그래서 눈물을 머금고 사의를 해놓고 설마 설마인데 된 거예요. 사의를 하면요, 3일째부터 이제 이게 목 쉬잖아. 약간 이 근육이나 그래서 딱 끝나면 집에서 자야 돼요. 몸을 다 풀고 해서 성대 풀고. 아, 저 4일 연속 하는데 컨셉은 그루브 100이에요, 진짜. 노래대로. 그래서 제 공연 특징은 녹음돼 있는 걸 안 틀어요. 그러니까 일부는 연주하고 일부는 트는 경우가 많은데 일부 녹음을 해놓으면 템포가 급빠르기로 불러야 되는 거예요. 녹음해놓은 거에 맞춰야 되니까. 근데 저는 빠르게 부르고 싶을 때도 있고 그때 순간 느리게 부르고 싶을 때도 있고 곡을 바꾸고 싶을 때도 있고 막 이걸 즉흥적으로 해야지 속이 이 풀리기 때문에 이제 녹음을 하나도 안 합니다. 그래서 밴드랑 이제 눈치로 가는 거예요, 계속. 근데 시작을 하면 끝까지 안 멈춥니다. 게스트도 없고 옷도 안 갈아입고 어차피 뭐 제 의상 보러 오는 것도 아니고 제 외모 보러 오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관객을 이렇게 세운 다음에 이제 그냥 끝까지 갑니다. 아니 근데 나흘 괜찮겠어요? 아니 워낙 다 쏟아부으니까 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예전에 봤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빅쇼 뭐 할 때 하도 리허설 해갖고 원래 녹화 촬영할 때 목소리가 안 나왔다니까. 나는 정말 쟤 바보야 막 이랬는데 그 정도로 하는데 흥분을 해서 리허설 흥분해서. 때 이제 안 그럽니다. 이제 안 그럽니다. 괜찮아요? 그러면 그때 그 리허설 할 때 앞에 몇 분이 계시면 그분들을 감동을 시키려고 그 몇 분 감동시켜서 뭐예요? 좀 이따 생방송 해야 되는데 그걸 못 참고. 자, 이번에는 이제 이례적으로 나흘간 나흘간 12월 22일부터 25일까지 예, 공연을 하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문자 보내주시면 몇 분 뽑아서 이 귀한 콘서트 티켓 보내드립니다. 아, 보경님 일찍 때 팬 제가 아는데. 아, 그래요? 와, 보경 씨. 와, 너무 좋겠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 자, 그리고 일본 요코하마에서 1월 28일, 29일. 내년에 하네요. 네. 오. 2회 공연합니다. 무슨 요일이에요? 요일이요? 예. 주말 아닐까? 아. 28, 29일. 예. 네. 저는 사실 내일 스케줄도 몰라요. 아, 그래. 그럴 수 있어. 28일, 29일. 아, 내가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요코하마. 아, 진짜요? 예. 그래서 이게 토요일, 토요일 일요일이네요. 아, 요코하마. 누나 이때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가게 되면 제가 최고의 스시로. 그러니까 끝나고 28일, 29일. 29일 끝나고 우리 스시에. 28일은 안 되니까. 네. 아우, 제발 데려대라. 자, 2023년 1월 28일과 29일에는 요코하마에서 네. 그리고 뉴욕 공연 날라가고 LA 공연 날라가서 그렇게 마무리합니다. 근데 우리 박진영 씨 히트곡이 너무 많잖아요. 자, 한 소절씩 해 보자. 그냥. 자. 자, 자.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제발 날 떠나지 마. 내 사랑이 너의 오는 길을 비춰줄 거야. 베이베. 너의 뒤에서 어머님이 누구니 도대체 어떻게 너를 이렇게 키우셨니. When we disco 마법 같았지. When we disco. When we disco. 이 노래는 너무 신나서 아침에 올 때 많이 들어요, 우리 매니저. 아, 진짜. 예. 그리고 또, 박진영 하면 또, She was pretty! 그런 그녀, 날 떠났고, 나는 혼자 남겨졌고, 그녀를 쳐보겠다고 애썼지만, 그녀는 너무 예뻤다. 네. 그루브 백까지 뭐 정말 이제 뭐 콘서트에 뭐 노래 너무 많잖아요. 예, 가끔 흥분하면 또 발로 또 피아노도 치고. 아, 네. 항상 뭘 할지 저도 모릅니다. 예. 아, 예.
그 콘서트 이제 살짝 뭐 예. 스포로 뭐 춤 뭐 뭐 뭐 뭐를 하나요? 아, 이번 콘서트는 제일 중요한 게 그 즉흥성이기 때문에 밴드 여러분들하고 연습을 많이 했어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언제 뭘 할지 이제 모르는 상태에서 하는 거예요. 제 손짓과 발짓으로 다, 그 대신 이제 밴드 분들을 천정으로 올렸어요. 그래서 그 왜냐하면 이제 저랑 댄서분들이랑 춤을 추면 밴드분들이 뒤에 가려서 잘 안 보이잖아요. 근데 밴드분들이 보여야 이게 또 신나지. 살아나서 그래서 밴드분들이 이제 고소공포증이 없는 분들 위주로 이렇게 높이 올려서 아, 또 그래 고소공포증인 사람 어떻게 좀 단을 낮추나? 그치? 네, 그래서 좀 그분들은 좀 낮고 이렇게 점점 올라갑니다. 드럼이 제일 높은 데 있고 그래서 저와 댄서와 밴드가 그냥 다 느껴지는데 이게 서로의 호흡으로 가는 거예요. 필을 받으면 그냥 계속 갑니다 여러분. 네, 안 멈추고 예. 아니 그 느낌은 알겠는데 밴드분들도 참 버거워 하시겠네요. 그렇죠. 예. 제가 뭘 할지 모르니까. 예. 예. 살아있네. 네. 자, 그 20 권순혜 씨가 그래 마이클 잭슨처럼 멋져요. 그래 우리 그 이상 큰 칭찬 없죠. 예. 맞아, 우리 둘의 지금 탄식이 네. 무슨 느낌인지 알 거예요. 아 진짜 2010님이 역시 그루브하면 JYP. 예전부터 이 웨이브 그루브는 진영님을 따라올 자가 없었잖아요. 느낌 있게 그루브를 잘 타는 노하우가 있나요? 저도 챌린지에 도전해 보고 싶어요. 그래요, 이 챌린지 동작 안무는 좀 쉬워 보이는데 이 그야말로 말씀하시는 feel, 이 그루브라는 예, 예. 게 느낌을 잘 살리는 게 포인트인데 네. 보아 씨도 챌린지에 참여. 예, 보아가 챌린지를 서로 이제 바꿨죠. 예. 요즘은 이제 그 챌린지 품앗이라는 걸 하더라고요. 이번에 활동 시작하고요. 예. 제 춤보다 걸그룹 춤을 더 많이 연습했어야 돼. 왜냐면 갑자기 아, 이제 서로 해줘야 되니까. 그치, 그치. 예. 아, 그래서 근데 주로 걸그룹 분들이 와서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왜 그 팬분들이 왜 걸그룹 하고만 하냐. 걸그룹들이 와서 부탁을 해요. 남자분들이 부탁을 잘 안 하시더라고요. 아니 그럼 우리 그룹 타는 그 어떤 뭐 방법? 아, 그룹을 잘 타는 방법. 예. 팔다리는 언제나 두 번째예요. 그러니까 JYP에 이제 연습생으로 들어오잖아요. 저희는 처음에 팔을 못 쓰게 해요. 아~ 팔다리를. 아~ 그래서 어깨와 어깨. 고관절 사이에 그 거기 안에서 모든 춤이 다 끝나야 돼요. 팔다리는 거기에 나중에 덧붙이는 거예요. 아, 근데 이게 어렵더라고. 예. 우리 가끔 한의원 가면 네. 팔을 돌리지 말고 어깨를 돌리려는데 지금 팔 돌리고 계세요. 그래. 아, 저 어깨 돌려. 지금 팔 돌리고 계세요. 네, 그치 네. 어깨를 돌려야 되는데 자꾸 팔을 돌려. 사실 춤은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이 몸통에서 끝나는 거예요. 아 몸통에서. 춤은 예. 팔 다리는 거들 뿐이에요. 예. 어깨 돌려봐요 그럼. 어깨요? 이 여기서 이제. 오 진짜 잘 들어간다. 예. 그래서 보통 이러면 우리는 팔이 돌아가거든. 그러니까 이 몸을 4등분으로 나눠서 상체를. 그게 다 팔의 일부, 다리의 일부라고 인식을 해야 돼요. 나 방송에서 뻗으면, 많이 들었던 것 같아. 박진영 씨 맨날 방송에서 이런 예. 얘기 하잖아. 예. 이건 팔 뻗은 게 아니라 예. 여기서부터 가슴부터 뽑아야 되는 거죠. 이렇게. 예. 제일 중요해요. 예. 오디션 나온 사람이잖아. 뭐 저런 얘기 많이. 그래 근데 몸을. 그리고 음악을 귀로 듣는 게 아니라 몸으로 듣는 훈련을 해야 돼요. 예. 언제부터 몸으로 들으셨어요? 어렸을 때. 저는 어렸을 때 이제 마침 7살부터 9살 2년 반 동안 미국에 살 때 그때 이제 마이클 잭슨이 솔로로 딱 데뷔해서 피크를 칠 때여서 저는 그걸 보면서 그게 저에겐 음악이었고 춤이었죠. 정말 운이 좋았던 거죠. 얼마나 귀여웠을까 어린 내가. 그럴 때 엄마 아빠는 뭐라고 하셨어요? 저희 어머님이 그렇게 좋아했어요. 제가 춤추는 걸. 계속. 귀여웠을 것 같아. 네. 너무너무. 네. 얼굴 저렇게 생겨가지고. 아, 자. 그래요. 강상희 씨가. 네. 자기 관리 철저하신 진영님 요즘 다 아침에 일어나면 영양제 섭취부터 아침 루틴 그대로 하시나요? 멋진 진영님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예, 뭐 똑같죠. 계속 업그레이드는 되죠. 근데 계속 업그레이드는 되지만. 아, 좀 알려줘요. 네. 뭐 올리브 오일도 드시고 막 그러잖아요. 제일 중요한 건 만약에 여러분들 아침에 뭘 드시고자 하는데 이제 특히 혼자 사시는 분들은 일단 시작은 각종 기름.
좋은 기름 많이 먹어야 돼요. 여러분 몸에 세포가 37조 개 정도인데 그 세포막이 다 기름으로 만들거든요. 양질의 기름이 들어가야 되는데 기름하고 소금에 대한 잘못된 생각 때문에 안 좋은 걸로 하는 거예요. 그치, 그치. 나쁜 기름 나쁜 소금이 안 좋은 거지 좋은 기름 좋은 소금은 에센셜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좋은 기름이란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뭐 이런 거? 유기농이면서 냉압착. 콜드 프레스도 되고 요즘 예, 기름을 예. 녹여서 만드는 경우가 많아서 짜서 만들어야 되거든요. 원래는 당연한 건데. 그러니까 들기름도 좋은데 볶지 말고 압착 짜서 만드는 짜서 거. 냉압착. 예, 그런 거. 그래서 기름 뭐 올리브유 먹거나 아니면 이제 생선 기름들 예, 좋은 생선 기름들 예. 먹고 피쉬 오일들 먹고 그다음에 이제 제철 과일 꼭 먹어야 돼요. 왜냐하면 효소. 효소는 이제 생거에서 많기 예. 때문에. 그리고 요거트 견과류. 이렇게 이렇게만 급하시면. 아 급하네. 요즘은 견과류 유기농 견과류 이렇게 하루 먹게 팩으로 예,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그릭 요거트 사가지고 깨끗한 숟가락 한 숟가락만 떠서 먹으면 돼요. 예. 그렇게. 아, 깨끗한 숟가락. 예. 예. 왜냐하면 또 덜고 이런 시간 걸리니까 예. 숟가락을 딱 퍼서 그거 그대로 먹으면 되죠. 한 숟가락. 예. 이게 먹고 안 먹고 굉장히 큰 차이를 만듭니다. 그리고 기름은 이제 왜 양주 샷잔 있잖아요. 예, 예. 거기다 이렇게 딱 따라서 한 생선 기름 하나. 올리브유 하나 이렇게 예, 드시면. 저녁은 어떻게 드세요? 저녁은 거의 안 먹죠. 어, 네. 안 먹고. 그래서 이제 9시에서 1시 사이에 먹을 거 다 먹고 이제 보통 일주일에 한 4, 5일은 20시간 금식 0칼로리. 그러니까. 근데 저녁쯤에 이제 인슐린 분비가 안 기름이 의외로 인슐린 분비를 맞아요. 안 시켜요. 그래서 예. 기름에 이제 정 배고프면 기름 한두 잔 더 먹고 아니면 이제 엽록소나 크로렐라나 이런 섬유질을 좀 먹고. 예. 효소는 어떤 거 드세요? 효소는 이건 의사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효소 먹는 걸 권하지 않고 비타민 먹는 걸 권하지 않고 효소가 많은 음식 비타민이 많은 음식을 그치. 먹는 게 저는 아, 음식이 좋다. 더 좋다고 생각해요. 아, 우리 진영 씨도 살이 쪄서 좀 고민하고 그런 때가 있나요? 아 그럼요. 예. 체중은 항상 달아야 예, 되니까. 살짝 예. 살짝 그럴 때 이제 바로 조절하고. 네네. 예. 금식하는 날짜를 늘리는 거죠. 일주일 중에. 예. 어렸을 때도 그랬어요? 아니요, 이제 춤추면서. 춤추면서. 특히 이제 서른 살 되면서. 가면서 이걸 내가 오래 해야겠다. 제가 이제 그년 예뻤다 춤에 약간 슬럼프 갔거든요. 누구나 뭘 계속 하다 보면 이걸 왜 하지란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네. 이제 누나도 이걸 계속 하다 보면 어느 순간은 근데 내가 이거 왜 하지? 맞아. 근데 저는 그게 이제 그년 예뻤다 허니 그 춤에 왔는데. 일찍 왔네. 일찍 깨달았네. 어떻게 보면. 그때 이제 이걸 60살 때까지 해볼까? 아,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후배들한테 그 댄스 가수라 그러면 왠지 음악성 없고 뭐 이런 느낌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댄스 가수도 멋지게 오래 할 수 있다는 걸 한번 선례로 남기면 어떨까? 그래서 그때 이제 60살 때까지 하겠다는 계획을 세우면서 큰 동기를 얻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저를 매일 움직이는 힘이 됐고 너무 기가 막힌 건 이제 딱 10년 남았어요. 그래서 제가 환갑 잔치를 콘서트로 하는 게 목적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너무 빠르니까 10번이에요. 그러니까 70으로 바꿔야 돼. 아니 왜냐면 너무 그건 못하겠어요. 제가. 아니야. 그거 할 수 있을 것 같아. 할 수 있어. 지금은 100세 시대라 여러분, 달라. 자, 이번 콘서트가 네. 만 51입니다. 만 51에서 아, 이제 카운트다운 10번이니까 여러분 네. 이 10번을 함께해 주세요. 네. 아, 아니야. 75까지는 해야 되는데. 누나, 그거 반칙이야. 왜냐면 60 이상은 못하겠어요. 그거는 예전에 한갑이지. 요즘은 한갑도 안 한단 말이야. 그냥 생일잔치니까. 이게 사는 게 좀 힘들어. 이 생활 계속 관리를 해야 되니까. 네, 그래서 64까지는 약속했으니까. 60 끝나고는 막 햄버거 같은 건 먹어볼 거예요 한번. 네, 좀 편하게 좀 여유 있게 살고 싶어요. 네, 뭐 골프 이런 것도 네. 배워볼까 뭐 이런 생각도 있고. 네. 문미정 씨가 가정의학과 박사님 나오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박사님 말고 왜 이런 분들이 하신 얘기가 쏙쏙 들어오잖아요 귀에. 아 저는 몸에 실험을 하니까. 맞아. 예. 그리고 엄청 진짜. 근데 그 목적의식이 확실하니까 자기는 정말 60대까지 너무 멋지게 춤을 추고 싶다. 너무 멋지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아이돌들이 콜라보를 해도 너무 좋아하는 거야. 자, 허영애님이 저 40대 아이 엄마인데요. 요즘 에어로빅 시작했는데 어제부터 박진영 씨 춤 배우고 있어요. 와, 네. 볼 때는 쉬워 보이는데 따라하기 그러니까. 힘들어요. 저 몸치인가 봐요. 춤을 잘 추는 방법 뭐가 있나요? 팔다리는 항상 나중에 보고 몸을 보세요. 어깨와 관절의 관계. 예.
그래서 제가 이거 원포인트 레슨 해놓은 게 있어요. 1분짜리. 그거를 보시면 좀 더 이해하기 쉬우실 거예요. 아, 그 네. 너튜브에? 네, 너튜브에 네, 있습니다. 네. 아니, 그러니까 그때 천정명 씨가 잠깐 받은 것 같은데 느낌이 다르더라고. 네. 그래서 아, 사람이 슬쩍 움직여도 저렇게 움직이는 게 있어 보이는구나. 골반과 어깨의 관계. 네. 척추와 골반의 관계. 사실 골반이죠, 뭐, 결론은. 네. 이하늘 씨가. 박진영님. JYP 글로벌 오디션도 보러 다니셨잖아요. 네. 본인 음악 해라 오디션 보랴. 하루를 다 쪼개 사는 거예요. 잠은 주무시는 거 맞죠? 그러니까 잠은 몇 시간 자요? 잠은요. 보통 이제 1시에 자서 7시. 이걸 이제 거의 메인으로. 예. 원래는 한 2시에 자서 6시였는데 1시간씩 늘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1시에서 7시 정도 자요. 네. 야, 이 미국에서 이제 오디션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어린 친구들을 뽑아서 K-pop 걸그룹을 만드는 걸 이제 중간 정도 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한국에 오게 되는 중간 선발 멤버를 뽑았는데 이게 느낌이 완전 다른 거예요. 이게 이제 정말 다양한 인종별로 다 뽑혔거든요. 예. 최종 그 한국 가는 멤버들이 물론 여기서 이제 마지막 한 번 더 뽑긴 하겠지만 느낌이 너무 달라요. 우리 언제 볼 수 있는 거예요? 아, 2월부터 아마 방영될 텐데 여러분 깜짝 놀라실 거예요, 진짜. 근데 재밌는 건 이제 다 K-pop 팬들이거든요. 네. 제가 이제 뭘 설명할 때 듣는 태도가 한국 친구들 같아요. 이렇게 앉아 있는 태도나 이런 그러니까. 거나 표정이 미국 아이들 제가 잘 알잖아요. 예, 그렇게 안 듣거든요. 그쵸. 어른 얘기할 때. 근데 이렇게 다리를 모으고 이렇게 손을 허벅지 위에 올리고 이게 너무 웃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다 알고 태권도장 또 배운 거고. 가면 그렇게 하듯이 태권도장 할 때 왜 우리가 이렇게 인사 이렇게 하잖아요. 네, 네, 네. 맞아. 우리가 왜 그 나라 언어 문화 배울 때 우리 일본 뭐 할 때 괜히 막 하이 하이 막 네, 이러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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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영어 할 때는 왜 괜히 막 하이 막 이러고 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한국 그런 거 아니까 그렇게 딱 손을 모으고 오, 인사를 하고 네, 막 네. 대단하네요. 우리 2월에 볼 수 있다고요? 너무 기대돼. 네네. 아, 너무 재밌을 거예요. 시간은 네. 하, 이거 제가 정말 이건 여러분들 인생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씀드리는데 돌이켜보면요. 사람하고 이 인맥 쌓는 게 길게 보면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젊었을 땐 이게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여기 시간을 의외로 많이 쓰는 거예요.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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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누나도 이어서 이렇게 보면 아우 그 별로 맞아. 진짜 친구면 모를까. 맞아, 맞아. 그 시간을 빼면 시간이 의외로 많이 남아요. 야. 사람을 안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 진짜 친구 가족 말고는 사람을 안 만나야 돼요. 자기에 투자하는 거야. 예. 제일 중요한 건 뭘 잘해야 돼요. 살림을 잘하거나 육아를 잘하거나 뭐 공사 현장에서 타일을 잘 붙이거나 MC를 잘하거나 총 뭘 잘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강의 시간 한번 해서 강의로 네 한번 모셔야 돼요. 자, 광고 듣고요. 12월 22일부터 25일까지 나흘간 네, 서울에서 열리는 박진영 씨 콘서트. 오늘 콘서트 티켓 받으실 분들은 선곡표 아래 올려둘게요. 자, 박진영 씨 오늘 최파타 3년 만에 나오셨는데 어떠셨습니까? 광고 나갈 때 너무 행복하죠. 누나와 이제 밀린 얘기를 네. 폭탄처럼 쏟아 여기가 파워타임인지 네. 가요광장인지 막 순간적으로 네. 막 이 타임라인이 이게 막 여의도 같기도 그래, 하고 막 우리 가요광장이었다. 네. 그때도 광고 나가면 뭐 이렇게 할 말이 많았는지 그러니까. 그죠? 네. 참 근데 그대로네요. 우리끼리인가? 그러니까. 우리끼리인가? 네. 이 뒷배경이 이렇게 그래, 뿌얘지면서 맞아. 다시 그때로 돌아가는 박진영 씨. 네. 네, 오늘 빨간 스웨터 너무 예쁘고요. 예, 콘서트도 잘 해내시고. 네. 예. 누나 시간 되면 꼭 오세요. 그러니까 요코하마 갈까? 요코하마 오케이 오케이. 네. 자, 우리 박진영 씨 그루브백 한 번 더 음원으로 들으면서 박진영 씨하고 인사하고 저는 잠시 후 3부 우리 피식이들 피식 타임과 함께 올게요. 보실 수 있어요. 안녕. 에러.